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오늘은 보블무늬를 이용해서 데일리백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사이즈부터 재볼게요. 가로가 30cm 정도가 되고 세로 바닥까지 포함해서 30cm 정도가 돼요. 자, 화면상으로 지금 다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삼남뜨개씨를 사용해 볼게요. 230g이고요. 두벌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4.6mm 7호 코바늘을 준비하시고요. 과이, 돗바늘, 단수링을 한 6개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실을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시작해 볼게요. 사슬코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여유실을 한 90cm 정도 여유실을 남겨주시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매듭코를 만들게요. 자, 꼬리실을 코바늘에 걸어서 첫 번째 사슬을 뜹니다. 자, 요게 2중 사슬입니다. 첫 번째 코가 완성되었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자, 1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게 첫 번째 코에 마크링을 먼저 표시를 해주세요. 요 루프에 코 끼우기 전에 먼저 이렇게 실을 감아주세요. 첫 번째 실에 이렇게 감아서 여기에 걸어줍니다. 기둥 사슬 없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세요. 다시 실을 이렇게 감아서 다음 요 루프에 코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두 줄을 먼저 통과합니다. 그리고 사슬 한 개를 떠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한길길뜨기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요 같은 자리에 한길길뜨기 두 번을 뜰 거예요. 빼주시고 먼저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코가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한길길뜨기 떠주시고 한길길뜨기 두 번을 떠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 다음은 1코에 하나씩 한길길뜨기 뜹니다. 마지막 코에 한길길뜨기 6번을 뜰 거예요.
한번 뜨고 표시할게요. 두 번, 세 번, 네, 다섯, 여섯 번 뜨고 표시합니다. 첫 번째와 여섯 번째 코에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다음은 1코에 하나씩 한 개씩 뜨게 뜰 거예요. 마지막 코에 한 개를 뜨게 세 번을 뜰게요. 한 번. 마크링 표시해 주시고요. 두 번. 세 번을 뜨고. 이렇게 표시링에 빼뜨기 합니다. 그리고 루프를 뒤로 빼주시고요. 1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단 떠볼게요. 2단은 요 빼뜨기 코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보시면 먼저 코바늘을 실을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실을 감아주시고요. 여기 빼뜨기 코로 들어갈게요.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됩니다. 해서 두 줄, 통과, 사슬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코에 요 뒤에 있는 루프까지 통과해서 뜹니다. 두 번째 한 개를 뜨기. 자, 일단은 두 번째 자, 다시 볼게요. 첫 번째 한 길뜨기 완료가 되었죠?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한 길뜨기를 두 번을 뜰 거예요. 늘리기입니다. 일단은 여기다 표시를 해줄게요. 다음은 같은 자리에 한 길뜨기 뜹니다. 다음은 그 옆에 코에 늘리기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을 늘리기 했어요. 그 다음 1코에 하나씩 한길들기를 30번을 뜰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30. 자, 요 표시링에서부터 늘리기를 6번을 뜰 거예요. 한길뜨기 2번을 뜹니다. 늘리기 1번. 늘리기 2번, 늘리기 3번, 늘리기 4번, 늘리기 5번, 늘리기 6번까지 뜨고 한길뜨기 30번을 뜹니다. 30번 요 표시링에서부터 늘리기를 할게요. 한길뜨기 2코씩 3번을 뜹니다. 같은 자리에 들어가요. 늘리기 1번, 늘리기 2번, 늘리기 3번을 떴어요. 다음은 여기 첫 번째 코에 들어갔던 자리, 첫 번째 코에 한 코를 더 추가해서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늘리기가 총 6번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까지 늘렸죠. 다음 마무리 해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코 쭉 올라가서 여기로 빼뜨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방 바닥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 루프를 다시 뒤로 갈게요.
요렇게. 코수는 한번 세어 볼게요. 자, 여기 빼뜨기 코도 코기 때문에 코수로 들어갑니다. 요 빼뜨기 코에서부터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4코가 되네요. 코수는 총 84코. 자, 가방 바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몸통뚜기로 들어갈게요. 몸통뚜기 1라운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실을 한 바퀴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빼뜨기 코로 들어갑니다. 먼저 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두 줄을 통과, 사슬 하나. 초코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1코에 하나씩 한길길뜨기를 뜹니다. 그 옆에 코, 뒤에 루프까지 통과해서 떠주셔야 됩니다. 표시를 할게요. 자, 두 번째 코까지 완성했어요. 쭉 반복해서 한길길뜨기 뜰게요. 한 바퀴 마지막 코까지 뜰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뜨고 여기로 빼뜨기 할게요. 요 빼뜨기 하는데 요두줄 하지 마시고 요 밑에 있는 사수코에까지 요렇게 걸어서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요두 줄만 걸지 마시고요. 그 밑에 있는 사수코에까지 걸어서 세줄 통과해서 빼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루프를 뒤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실을 약간 이렇게 빼주시고요. 다음은 2단부터는 무늬뜨기가 들어갑니다. 몸통뜨기 2단 시작할게요. 자, 먼저 실을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실을 먼저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빼뜨기 코죠. 여기로 이렇게 두 줄을 통과해서 두 줄을 먼저 통과하고 사슬을 뜹니다. 첫 번째 한길길뜨기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길길뜨기 뜰 거예요. 자, 그 옆에 코로 들어가서 뒤에 있는 루프까지 통과해서 한길길뜨기 뜹니다. 두 번째 한길길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길뜨기. 자, 한번더요 루프에 들어가서 한길길뜨기를 뜹니다. 하나, 둘, 세 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을 뜨고 버블 무늬를 떠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에 코에 한길길뜨기 3번을 뜹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나오면서 세 번째 코에, 자, 이렇게 코를 통과합니다. 통과해 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개를 뜹니다. 이렇게 버블 무늬를 떠 주시고요. 조금 이렇게 조여 주세요. 버블 무늬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코에서부터 1코에 하나씩 한길길뜨기 3번을 뜹니다. 한번 2번 3번 그리고 옆에 코에 또 버블 무늬를 반복해서 또 줍니다. 세 번째 코에 루프를 통과합니다. 바로 사슬 한 개를 뜹니다. 1번, 2번, 3번을 뜨고 무늬뜨기. 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에 한길길뜨기 3번을 뜨고 다음 코에서 버블 무늬 3코 뜨고 버블 무늬 이렇게 반복해서 또 주시면 돼요.
두께도. 자, 여기서부터 1코에 하나씩 한개 길뜨기 17번 뜹니다. 3번, 4번, 15, 16, 17. 그리고 버블문이 반복해서 뜹니다. 같은 자리 뜨겁니다. 같은 자리 하나 둘 셋 한기 글뜨기 세 번을 뜨고 보글문이 뜹니다. 쭉 반복해서 뜰 거예요. 볼볼 무늬를 7개만 떠주시면 돼요. 마무리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사슬코에까지 이렇게 걸어서 여기로 통과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뜨면 티가 잘 안 나죠. 3단을 떠볼게요. 빼뜨기 코로 들어갑니다.
1코에 하나씩 쭉 뚫게요. 자, 보시면 여기 한기길들이 코에까지 뜨고, 자, 여기까지 뜹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까지 뜨죠. 그리고 여기에 빼뜨기 코와 사수 코가 있습니다. 빼뜨기 코와 여기 사수 코를 모아서 줄이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먼저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다음 사수코에 들어가서 걸어줍니다. 다음 세 줄을 통과, 두 줄을 통과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줄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길길뜨기 세 번을 뜹니다. 세 번을 뜨고 또 줄이기를 합니다. 여기에 한번 걸어주시고요. 여기 옆에 사수코에 하나 걸어주시고요. 세줄 통과, 두줄 통과. 자, 요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뜨기 세 번을 뜨고 줄이기. 줄이기. 여기서 줄이기. 여기 무늬뜨기에서 줄이기. 줄이기. 여기 마지막 무늬에서 줄이기. 자, 여기까지 줄이기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요 무늬뜨기 바로 위에서 줄이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줄이기, 여기에서도 두 코 줄이기, 여기서도 줄이기,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줄이기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1코에 하나씩 한길길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떠주시고 또 여기에서 줄이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 빼뜨기 코와 코 사슬 코. 1, 2, 3, 3단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4단부터는 2단, 3단을 반복해서 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 뜨고 무늬 뜨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 뜨고 버블 무늬.
2단, 3단을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단까지 떴어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 몸통뚱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7단까지 떠고요. 마무리 단을 떠보겠습니다.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뒤로 한 줄씩 걸어서 빼뜨기 합니다. 자, 여기 들어갔던 자리에서 뒤로 한 가닥씩 걸어서 빼뜨기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빼뜨기 할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느슨하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한 바퀴 돌게요. 해주시고요. 코 건너 여기까지 이렇게 빼뜨기. 자, 그리고 손잡이 뜨기 전에 한번 손잡이 뜰 자리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두 번째 버블무늬에서 이렇게 쭉 일직선 올라가서 여기죠. 한 칸 안쪽으로 들어와서 요 정도에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째 코 16코를 건너뛰어서 17번째 코에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뒤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버블무늬 쭉 일직선에서 안쪽으로 한 칸, 한 코 지나서 이렇게 16코 지나서 17번째 코에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빼뜨기 할게요. 표시리 완전히 여기 가운데를 통과해서 빼뜨기 해주세요. 마지막 코 여기서부터 사슬뜨기를 한 70코 정도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70코 뚜보 여기 표시링에 완전히 가운데로 통과해서 빼뜨기를 합니다. 다음 코부터는 한 가닥씩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또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뜰게요. 세 바퀴를 더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바퀴. 자, 이렇게 세 바퀴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 어깨끈은 요 순리끈으로 해야 어깨가 좀 덜 아프기 때문에 저는 순리끈으로 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순리끈으로 떠봤습니다. 그냥 빼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이 아주 탄탄해서 안에 책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짝 여기 무늬가 옆으로 가긴 했는데 좀 살짝 조금 이렇게 틀어졌는데 괜찮아요. 살짝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